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찬송은 찬송가 622장입니다. 622장 먼저 가사를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 아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친구 되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행복한 왕자란 동화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기둥 꼭대기에 자리 잡은 왕자의 동상은 온통 순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두 눈은 사파이어로 장식되었고 옆에 장칼자루는 크고 붉은 루비가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뒤덮인 왕자의 동상을 보고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린 가난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너무도 슬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따뜻한 이집트로 가서 겨울을 보내야 할 제비를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제비는 왕자가 들고 있던 갈자루에 루비를 물어다 주어 엄마가 아픈 아이에게 오렌지를 먹일 수 있도록 했고, 배가 줄여서 글을 쓰지 못하던 가난한 젊은이와 성냥팔이 소녀에게 눈에 박혀있던 사파이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왕자의 몸을 덮고 있던 금조각들을 모두 떼어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핏기 없는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음침하던 골목마다 웃고 뛰노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초라해졌고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심부름하던 제비도 추운 날씨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동화는 가진 자의 착한 마음씨와 사랑,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나눔과 베품에 고귀한 가치를 널리 알린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치장하여 행복한 왕자가 아니라 몸은 볼품 없이 초라해졌지만 나눔으로써 그의 마음은 한없이 행복해졌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며 우리 믿음을 가진 이들이 모두 행복한 왕자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야고보서 2장은 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늘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지를 또한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현란한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추스르고 말씀 위에 중심을 잡고 살기 위해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문을 읽으며 늘 그렇듯이 또 한 번 말만 하다가 끝나는 나약한 고민이 될까 두렵습니다. 야고보의 바램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 말이 뒷받침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당시 성도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지적하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의복을 입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를 좋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에게는 자리를 내주기는커녕 홀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가난한 자가 받았을 굴욕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부자가 먼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부는 사람의 눈길을 끌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자, 문둥병자, 딸이 귀신 들려 자비를 구하던 가나안 여인, 로마의 백부장, 혈루증을 앓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 등등 수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본질적인 면을 보기보다 신분이나 직업, 성별, 경제적 능력 등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는 참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4절에서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 대우의 기준은 바로 재물입니다. 교인들이 경제적인 이득의 득실을 따져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아첨하며 가난한 자는 괄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유익한가를 따지며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며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도 일상적으로 많이 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더 이득이 될까를 따지고 사람을 대하며 차별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한 사람에겐 더없이 강해지는 그런 경우도 자주 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몫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어떤 외적인 높낮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자들은 초라하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조그마한 관심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무시하고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장피를 주고 모욕하고 치욕적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진 시련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므로써 잘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세상에서 온갖 것으로 자신이 누릴 것을 다 누렸지만 가난한 자들은 세상적 지위나 물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하고 부자는 모두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악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일이 빈번하게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꺼낸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채권이나 채무관계에 얽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법정으로 끌어내어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이용하여 재판을 통해 약한 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던 것입니다. 또한 부자들은 종교적인 핍박과 단합을 통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마저 짓밟은 부자들을 어째서 너희들은 관심을 보이고 선대하였냐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가진 것이나 외모로 차별한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긍휼이란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를 말합니다. 긍휼이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긴 사람을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서 심판의 자리에서도 정죄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만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공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편지를 읽으며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졌다고는 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와 부자의 문제는 여전하구나 싶으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되어 가난한 자의 상실감과 모멸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행태를 돌아보기보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로 가난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여기며 당연시합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면서 가난한 아이들은 부모의 한계 속에 갇혀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 지위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한 개인의 불성실이나 무능으로만 둘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가난과 부의 문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 곁에 항상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지기 이전이나 쓰여지던 그 시기나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오늘날이나 이 문제는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고민이자 논란거리인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야고보가 바라보는 것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부터 과감하게 없애자는 것입니다. 각종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별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으로 힘써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왕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야 비로소 따뜻한 심장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생명을 다 바쳐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실천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 겨울에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을 애는 주위를 뚫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고 달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모두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게 하시고, 숨겨진 어려움들도 깨치고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과 도움의 손길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가난한 사람의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 되게 하시고, 상처입은 자들의 위안처가 되게 하시고, 갈 곳 없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쉼 없이 달려온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의 삶의 발자취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할 것들은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잘한 것은 자신을 칭찬함으로 더욱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하나님, 주위가 깊어질수록 상심도 커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이들, 관계의 어려움으로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모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